경찰이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의 사고 당시 음주량 등을 계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위해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면서도 이를 적용할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김 씨에게 적용된 위험운전 치상 혐의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자료, 관련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. 또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.